병원이 있을 경우는 약국을 채워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실제 보면 약국이 없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 사기 분양이 될 수 있는데 그 전단지 안에 반드시 가 있어야 됩니다. 분양 담당사 말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말했다가 계약이 성사되면 사라질 분들이에요. 대부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 현장에서 이탈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네, 요즘 상가 분쟁이 심하죠. 임대 된다고 했는데 공실이고, 수익률이 5% 7%라고 했는데 공실이고, 뭐 또 대출도 안 나오고 정말 큰일 났습니다. 분양자분들은 분명히 분양 상담사가 공실 없다, 수익률 보장 뭐 이런 말을 듣고 계약을 했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냐는 거죠. 문제는 이걸 사기 분양이다, 과장 광고라고 소송을 하려고 해도 이마저도 참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소송을 하면 이길 수는 있을까요? 이제라도 계약 해제할 수는 없을까요? 수익형 부동산 분양받으신 분들의 고민, 이 영상을 보시면요 어느 정도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상가,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소송을요 전문적으로 다뤄오신 변호사님께서요 상가 분쟁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의 라움의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이라고 하죠. 상가나 오피스, 오피스텔, 최근에는 분양형 호텔, 지사센터 이런 집합건물 소송들을 한 15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상가 분양을 이제 받으셨다가 이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 공실이었었습니다. 이 공실 때문에 이런 대출이자 감당 못하고 또 관리비까지 감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분이 계셨고 그 유족이죠. 유족의 의뢰받아서 저희가 분양 사기 사건으로 소송을 수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승소했고요. 그때는 이 시행사 대표가 징역 6년 실형받고 구속된 사례까지 있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행사 자체는 사라지고 났기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은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던 사안입니다. 당시에 그 뭐 월세 보장이라고 하죠. 월세 보장, 그 다음에 임차인을 데려와서 분양해준다, 임대 분양, 이런 어떤 타이틀을 걸었는데요. 그게 모두 이행되지 못했고, 그리고 이런 이행되지 못한 그 피해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피해 금액만 30억이 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벌까지 되게 됐던 사안이고, 이 사안에서는 사기 분양이 인정되었던 사안입니다. 사기 분양이 될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게 항상 이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소송은 오히려 사기 분양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법원에서는 이런 사기 분양이 인정되려고 하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요구해요. 근데 이런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잘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표시나 광고, 요게 허위 또는 과장 광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도 또한 잘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실무의 교양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허위 과장 광고가 인정되려고 하면 기본이 이렇습니다.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과장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허위 과장 광고가 인정되려면 지나친 과장 또는 지나친 허위라는 이런 지나친 무엇이 필요한데 그게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이게 있습니다. 이런 허위 과장 광고가 없었다면은 물건을 안 샀겠느냐, 이것을 소비자 즉 수분양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이게 입증이 어렵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형사적으로 사기에 가까울 정도, 정말 없었는데 있는 것이냐 하는 경우, 아예 누구나 객관적으로 이거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경우, 허위라는 걸 알 수 있는 경우까지 이뤄야 되는데 실무상으로는 거의 없죠. 실제로 주거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주거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대부분 말로 합니다. 실제로 이런 주거 보장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걸 또 임대 놓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문서화 되거나 한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분들이 재판 가면은 증인으로 나와서 그걸 가지고 참석하셔야 됩니다. 즉 재판 나와가지고 증언을 해주셔야 돼요. 대부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 현장에서 이탈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제가 실제로 이러한 소송도 해봤었는데요. 실제 책임을 져야 할 시행사는 나는 그런 것을 의뢰한 적이 없다, 위탁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해버립니다. 그걸 찾을 수도 없고,
그분들에게 증언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막상 시행사는 위탁한, 뭐 우리가 위탁한 사람일지언정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시킨 적도 없다, 그런 광고하라고 시킨 적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해버리죠. 100% 임차인 채워주겠다, 그리고 여기에 병원이 있을 경우는 약국을 채워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실제 보면 약국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 약국이 없거나 병원이 입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죠. 약국을 분양하면서 이 건물은 병원을 무조건 넣어주겠다, 메디컬 빌딩이다 라고 했는데 병원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병원이 없어요. 그럼 그거 사기 분양 아니에요? 이렇게 될 경우에 사기 분양이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에 대한 호객 행위를 구체적으로 즉 문서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전단지 같은 거에 적혀 있으면 그건 돼요? 되죠. 되는데 이 경우에 시행사가 나는 시킨 적이 없다라고 발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단지에 적혀 있어도? 네. 네. 그래서 가능성도 있어요.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근데 전단지나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가능성은 높죠. 그리고 거기에 그 전단지 안에 반드시 시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시행사가 있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여기 뭐 밑에 작은 글씨. 그렇죠. 시행사가 이 전단지를 만들었거나 이 전단지에 시행사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분양계약서에 그런 문구를 쓰는 겁니다. 근데 계약서에는 거의 없죠? 그렇죠. 그렇죠. 전단지만 있죠. 분양계약서 특약사항에 이 건물에 병원을 입점시킨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은, 만약에 그런 입점시키지 않았을 경우는 이거는 취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양상담사 말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말했다가 이렇게 계약이 성사되면 사라질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사실은 분양을 하면, 즉 한 명씩 분양하면 중간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분양 수수료 받는 거에 포커스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 받고 그냥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냥 막 그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고 끝까지 책임지는 경우는 좀 보지 못했습니다. 시행사는 사실은 뭐 어떤 분양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때의 어떤 뭐 경기 흐름?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이외의 요건을 많이 찾고 있죠. 뭐 최근에는 뭐 전쟁이나 아니면 뭐 금리 이런 부분 가지고서, 그 다음에 뭐 건축 자재비 폭등 이런 걸 가지고서 공시의 책임을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팔았고 했지만 결국은 우리도 뭐 큰 이익 보지 못했다, 또는 이거에 대한 책임을 왜 우리가 떠왔느냐, 이렇게 책임 떠넘기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계약상의 위반이 명백한 경우, 예를 들어서 입주가 늦어진 경우라든가 아니면 계약 조건에 명백하게 반하는 어떤 사안이 있을 경우에 그때에서야 가능합니다. 원래 있어야 할 공간이 없다든가, 있어야 할 주차장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겠죠.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면 계약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은 결국은 대출받아서 내가 받아올 수밖에 없죠. 시행사가 계약 해지, 그러니까 수분양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해요. 시행사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할 경우에는 결국은 잔금까지 은행 빚을 받아가지고 그 물건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주로 공시를 넘는 거는 웬만하면 시행사들이 계약하지 안 해줄 거예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공시에 대한 부담 또는 관리 폭탄을 또 안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승소 가능성이 아주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승소한다? 이렇게 장담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걸 통해서 소송을 하다가 중간에 이런 시행사하고 협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걸 바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경우, 이런 것들은 적극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도금이나 잔금에 대한 뭐 이자는 수분양자가 부담하고, 그 나머지 중도금 잔금 대출은 시행사가 떠 하나 가고, 이렇게 하면서 계약금은 이제 못 받죠. 그래도 계약금 손해만 입고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승소해도 상대방 시행사의 어떤 자력,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이 없으면 받지 못합니다. 그냥 승소 판결문만 있을 뿐이지 자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자력이, 즉 시행사 뭐 부동산이나 금전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 이런 것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겼다 하더라도 내가 이 계약에서 이탈되는 것 빼고는 실질적으로 얻는 수익이 적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계약 해지되는 거 외에 뭐 그동안 내가 낸 이자나 이런 거를 만약에 시행사한테 또 못 받아낸다? 못 받아내는 것이죠. 왜냐면 시행사는 돈이 없고 실제 그 대출의 명의자는 수분양자 본인이니까요.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행사 자체의 자력은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사가 이 부동산 물건들을 다 신탁으로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신탁 넘기기 때문에 시행사 자체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그 시행사 관련된 분들이 어떤 현금을 다른 쪽으로 이제 뺐겠죠. 하지만 예. 그럼 신탁사한테도 받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신탁사는 이걸 신탁 받아서 관리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신탁사에게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가 없어요. 몰랐다는 거죠. 몰랐고 당했다 이런 말씀들을 대부분 하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 경험이 나는 어떤 상행일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 뭐 은퇴하신 분들이나 교사 출신, 교사, 공무원 이런 분들이 상가를 분양받는다? 이게 좀 이례적이거든요. 또는 호텔 경영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호텔을 분양받는다. 또는 난 IT 업체 사장도 아닌데 IT 지산을 분양받는다.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데 이때 단순하게 단지 투자 뭐 수익률 좋다 이런 말만 듣고 분양받으셨다가 이 부분을 많이 후회하시는 거죠.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에게 익숙한 것, 내가 많이 정보가 많은 것, 그리고 내가 가장 안전한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이고 내가 해보지 않은 것, 내 경험하고 경험치하고 어긋난 것, 뭐 맞지 않는 것, 경험해보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완전하고 완벽한 투자처는 없다. 이건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분양팀, 이런 어떤 그 호객행위를 한 이런 분양팀은 이 분양받자마자 사라진다. 이건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 방면으로 이게 안전한지를 특히 전문가에게 물어야죠. 묻고 확인하고 그리고 크게 문제 없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투자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은행이 또는 금융권이 이 대출 이자 장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소액, 특히 계약금만 본인이 내면 나머지 중도금이나 잔금을 대출로 이제 주고 그리고 나머지 이자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 장사를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 자산, 개인의 기본 자산을 계약금만이 아니라 중도금까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기본 자산을 좀 늘려주면은 그런 경우를 한다면은 이런 이자 폭탄 때문에 이자 부담 때문에 극단적인 승가까지도 하시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상태는 너무 소액 가지고 과다한 정말 능력치 범위, 개인적인 능력을 넘는 그런 물건을 사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증거들 같은 경우 채집이 증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 드렸던 것인데요. 입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이게 시행사의 의도였다. 시행사의 어떤 의사 표현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 유치하는 것, 그 다음에 확실한 투자 보장 이런 것들이 단지 분양팀에 의한 어떤 선전, 광고 문구가 아니라 시행사의 의지 표현이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분양계약서의 특약사항이나 담당자의 어떤 서면 또는 어떤 전자서면 포함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